3분 측에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삼성 대림 측에서 구럼비 폭파 허가 서류를 이 경찰서에 냈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새로 부임해온 이동민 경찰서장이 그 발파 허가를 그것을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호소를 하기 위해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민이 전체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정과 그 다음에 제주도의회도 반대하고 있는 구럼비 발파 허가를 내면 그때는 지옥이 벌어질 겁니다. 정말로 아비규환 그 자체를 보시게 될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도저히 이건 발파 허가는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이 난 후에 하더라도 그건 그렇게 해야지 지금 조급하게 그걸 발파 허가를 했다면은 그건 앞으로 큰 문제가 아마 초래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럼비 발파로 인해 서귀포 시민이 70%가 식수로 사용하는 강정천 그 용출량이 줄어들었을 경우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이명박 대통령인가? 우국민조사인가? 아니면 해군인가? 지금 서귀포경찰서에서 폭발물 사용을 허가할 낌새가 있는데 여지껏 강정 주민들이 얼마나 짓밟힌지 알면서 사용 허가를 내준다는 것은 강정 주민을 아예 죽이려는 것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며칠 전에도 여성을 발로 찬 경찰을 잡으려던 형제가 체포된 사건이 있었는데 만약에 발파 허가가 난다면 현 서귀포경찰서장을 특별검사제 집중 일로로 세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 4.3 때처럼 일방적으로 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권의 국가적 범죄 행위 진상을 반드시 밝혀낼 것이다. 그리하여 4.3 영령들이 넋을 기리고 무너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다시 일으킬 것이다. 우리는 이를 위해 제주 해군기지 관련 이명박 정권이 인권유린 등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제도를 도입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에는 다음과 같은 사건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우금민 도지사의 강정 해군기지 수용 선언 관련 청와대 압력 의혹 사건. 2. 중앙정부의 고창호 전 시장 농로 폐지 결정 관련 협박 등 사건. 3. 육지경찰 강제 진압 등 관련 청와대 개입 의혹 사건. 4. 문화재 발굴 조사 관련 해군이 불법 공사 및 문화재청이 직무유기 등 사건. 5. 경찰, 검찰이 불법 체포 연행 등 수사권 및 공소권 남용 사건. 6. 해군과 시공업체의 민간인 폭행 감금, 시설물 불법 설치 및 철거 등 사건. 7. 해군과 시공업체 불법 관련 제주도와 경찰이 직무유기 등 사건. 8. 안기부의 평통사 공안수사 사건. 9. 총리실이 크루즈 선박 입출함 기술검증위원회의 최종보고서 압력 의혹 등 사건. 우리는 특별감사제의 도입을 위해 각 정부에 요구한다.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등 야당에 대해서는 특별감사제 도입을 즉각 당론으로 채택하여 강력히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제주지역 모든 국회의원 후보들에게도 특별감사제 도입을 공약으로 할 것을 요구한다. 만일 이를 거부하는 국회의원 후보가 있다면 이는 4.3을 욕되게 하고 제주도민이 자존심을 짓밟는 자행으로 도민의 이름으로 응징하여 낙선시킬 것이다. 우리는 인권유린 등 국가적 범죄 행위를 행한 자들을 반드시 법이 심판대 위에 세워 단죄할 것이다. 그리하여 생명평화의섬 제주도에서 다시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유린당하고 법치주의 근간이 뒤흘리는 일이 없도록 만들 것이다.